와이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비가 그쳤습니다. 오이씨, 대박. 지금 이제는 비가 걱정이 아니라 이제 너무 더워서 걱정일 정도로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습니다, 진짜. 아, 너무 다행이다. 어저께 계속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좀 기분이 솔직히 안 좋았었는데, 여기 펑키타임 넷카페에서 편집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가셔가지고 편집하면은 또 그게 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때 편집을 하는 게 오히려 덜 손해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히려 좋다. 역시 나는 럭키가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밖에서 말려진 이 바이크는 그래서 뽀송뽀송해지긴 했는데 내 카페 안에 있던 신발과 장갑과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눅눅합니다. 비가 안 오고 맑은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확실히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니까 시코쿠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새로 사야 하는데 또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 시코쿠에서 빠져나올 때도 통행료 아마 10만 원쯤 또 아마 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숙박비까지 하고 식비까지 하고 하면 거의 여기서 거의 한 3, 4일 동안은 거의 100만 원. 아, 너무 노답이다. 지금 저 뭐야 채널 수익 창출도 안 되는 완전 학고 채널인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제 사고 안 나고 지금 날씨 뽀송뽀송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아, 이게 풍경 진짜. 이게 제가 다른 일본 지역을 많이 안 가봐서 이게 시코쿠만의 풍경인지 일본 전체적인 풍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없는 풍경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케이스 덴키라는 곳에 마이크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솔드 아웃 됐어? 아, 와카리마시타. 아, 여기도 원래 취급하긴 하는데 매장에 재고가 없대요. 아, 이거 근데 한국에서도 재고가 없었거든요, 이게.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품귀 상태인가 이거? 큰일 났네. 일단 뭐 재고가 없다는데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또 제 갈 길을 가야겠죠. 여기 주유소가 많으니까 일단 여기서 그냥 주유나 한번 하고 갈까? 뭐야, 셀프요? 세로프. 으레레레레레쭈쭈쭈. 좋다. 역시 그 유료도로보다 이런 길이 훨씬 나으니까. 아, 너무 좋아. 너무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날은 저한테는 엄청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소중하게 잘 달려야지. 야, 와,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늘도 이쁘고, 산도 이쁘고. 야, 안 이쁜 데가 없어. 이거 봐. 야, 야, 비만 안 오면 이렇게 이쁘잖아. 어? 너네도 그냥 하면 하잖아. 어? 내가 이제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이렇게. 비만 안 오면 된다 이거야. 어? 딱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만 해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거 아니야. 비 오고 싶어도 날씨 공기 좀 지키면서 딱 이렇게 하면 좀 좋아 이거. 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갈 곳은 마을 사람 전체가 허수아비로 변해버리는 저주에 걸린 그런 마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갔어요. 와, 여기는 뭐냐 이거? 나무로 된 터널이요. 그 모노노케 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폭포가 이게 되게 멋있어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도 그치고 주말이라서 라이더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시코쿠의 맛입니다. 야 시코쿠야 너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비 안 올 수 있잖아. 이야 그래 이거야 시코쿠야 이거야. 어? 어이 벌써 있어. 이거 뭐야 여기 개무서운데 이거? 벌써 이렇게 허수아비들이 있어.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와 장난 아니다. 무섭게 생겼어. 자 보시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허수아비로 변하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이거 뭐야 여기도 이렇게 있고 저 안에도 지금 저거 다 저주에 걸린 상태거든요. 지금 이거 다 어떻게 생겨? 실제로 보면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허수아비들은 그냥 대충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다가 딱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영혼이 딱 나간 것처럼 딱 이렇게 있고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곡에서 낚시하다가 허수아비를 변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게 일본이다 진짜. 이 소년의 손끝에 올려진 이 꽃 한 송이만이 이 사태의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마갓 오마갓 엄마 오마갓 아빠 아빠갓 헐 헐 헐 이거 봐봐 여기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까지 허수아비를 반했어. 유쾌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데? 야 근데 여기 진짜 밤에 오면 지리겠다 진짜. 근데 이거 카카시라고 적힌 거 맞나? 카카시노 수학교. 우와 이거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 나는 곳이다. 안전제일 경비 아저씨도 허수아비가 돼버렸쥬. 얘네들도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온 거 아니야. 저주 걸려가지고. 헐 이거는 지금 줄다리기 하다가 허수아비를 변해버렸어. 저 사람 저렇게 있다가 저거 저주 걸리면 어떡하려고. 여기는 지금 결혼식 도중에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전 무서워서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포칼립스요. 생긴 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아니, 이걸 밤에 보면 안 지리겠냐고, 이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무섭게 생겼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거와이나. 아무튼 이게 나무 위키에서 찾아봤는데 일단 허수아비들이 되게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여기에 얽혀있는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가지고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남았대요. 남아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간 젊은 사람들 좀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 모양으로 해서 허수아비들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지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어르신들이 좀 덜 적적해 하신다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허수아비들을 무섭게 만들어 놨을까? 근데 아무리 여기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다 그래도 저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 이거 봐봐. 이 사람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 뒤에 와씨 개무서워 진짜. 이거 이 연출 보소 이거. 와 이 무서운 마을 난 떠나야겠어. 뭔가 이제 무서운 거 보고 나니까 갑자기 배고파졌어. 근데 아까 그 허수아비들을 만든 게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리니까 그걸 이제 그리워하고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런 허수아비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허수아비 때문에 더 안 돌아올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아니면 애초에 도시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술을 걸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다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지 긴밀적 가심을 또 해봅니다. 지금 여기 산 이름이 쯔루기산이라고 합니다. 쯔루기가 보니까 한자로 칼 검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드 마운틴. 이야 이거 산 봐 이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잠깐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계속 이런 식의 와인딩입니다. 길이 좋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차선 하나를 양쪽 차량에 다 같이 쓰는 차선이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고 나뭇가지나 모래, 흙, 물기가 되게 중간중간 많습니다. 사슴아 가라. 아 잠깐만 이게 사슴이 나온다는 거는 곰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 시청간 개무서운데 지금 가는 길에 차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곰 튀어나올 것 같아. 아 좋다 진짜. 아 너무 여워. 아, 너무 좋은데 배고픈데. 아니 여기 KFC인데 맥도날드 주위에 맥도날드 보이지도 않는데
고래 보내가 있습니다. 아,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타세시마시타. 가이끼리 도와서. 오늘의 첫 게임 KFC에 왔습니다. 탄수화물 들어가니까 당이 확 올라가네요. 메뉴판에 다 일본어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메뉴판에 다 아무거나 해서 고래 오니가이시마스 해서 그냥 주문 산 거거든요. 무슨 메뉴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빵 그리고 여기 치킨 한 조각 이렇게 있고 감튀 있고 근데 뭔가 되게 작은데 뭔가 그냥 딱 지금 여기는 도쿠시마라는 곳입니다. 이 섬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인데 원래는 여기나 저기 나루토시 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오사카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근처에 숙소가 없네요. 아 있긴 있는데 다 비싼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일본 들어가서 저기서 2만원대 숙소만 묵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저께 갔던 넷카페는 4만원대 초반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24시간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원래 숙소에서 24시간 동안 있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숙소에서는 거의 한 10시간 정도 머무르는 건데 숙소에 너무 큰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제가 이번에 잡은 숙소는 저기 요시노가와시에 있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조금 살짝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다시 서쪽으로 되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오사카에서 좀 더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석양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 이 긍정의 힘은 모든 결과를 다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일단 여기가 체크아웃 시간이 좀 빠른 편입니다. 아침 9시까지 체크아웃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2만원대 치고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기 주인분께서 영어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통도 편하고 일단 저는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